효빈 씨는 오빠랑 언제부터 알았어요? 저 데뷔했을 때부터. 오, 그래도 오빠랑 어떻게 친해졌어요? 오빠가 초반에 좀 저한테 좀 이렇게 꼴떡댔어요. 뭐? 그 소문이 사실이구나. 야, 오빠랑 이런 얘기하니까 좋네. 어? 뭐야? 뭐야, 저분? 왜? 뭐야? 오, 뭘 하고 있는데? 뭐 상을 치우고 계시나? 뭐 상 치우고 있는 거 같지 않아? 야, 왜 식당인가? 상, 아, 식당이 여기 오골계집인가? 아, 오골계 먹고 싶다. 오골계 먹으면 좀 힘이 나는데. 아... 가볼까? 아, 저분이 우리 이렇게 우리까지 여기까지 오라 그러고 이렇게 고생시켰던 분이시구나. 아, 저분이? 오늘 오시는 분도 보니까 자기 미리 와 있다고. 아, 진짜? 어, 미리 손님이 와 있다고 그쪽으로 데리러 오라는 거야, 우리 보고. 근데 왜 공항으로 안 오고 이미 혼자 와서 글로 오라 그랬을까? 야, 여기 가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산책을 하나? 이쪽으로. 아, 되게 뭔가 심취해 있는데? 와, 열심히 하네. 저 계세요? 저 계십니까? 저희 두 명 예약 안 했고 안 하고 왔거든요. 아우, 심지 뭐 불러도 몰라. 잘 안 들려. 음악을 들으면서. 아, 음악 들으니까. 음악을 들으니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아, 우리 솔비. 솔비 씨예요. 오빠 솔비 씨 잘 알잖아. 아, 잘 알지. 솔비 씨! 너? 솔비 씨! 솔비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모른 척. 안녕하세요. 야, 솔비야, 너 너무 설정이 심하잖아. 왜 자꾸 안 듣는 척을 해? 다 들려. 아, 지금 음악 듣고 있었어요. 무슨 음악을 들어? 어머, 지금? 실제가 더 솔비야, 너 여기서, 솔비야, 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저 지금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상 치우는 줄 알아. 손님 왔다 가고 상 치우는 줄 알아. 아침하고. 멀리서 봤는데 상 치우는 줄 알아. 아니, 솔비가 그림 잘 그리잖아. 그래, 원래 작품을 또 많이 하잖아. 그림은 원래 얘가 타고난 소질이 있잖아. 야, 근데 무슨 그림을 그린 건데? 야, 근데 저 지금 하고 그리고 있었어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아니, 이게 어떻게 그린 거야? 손으로 지금 뭘 한... 핑거페인팅. 네, 맞아요. 저는 손으로 그림 그리는 핑거페인팅 기법을 써요. 근데 얘가 뭐로 요즘 유명하냐면 막 여행 다니면서 그림 그리고 또 딴 데 여행 다니고 약간 그래, 이런 예. 그리고 외국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그 알던데 작품에 대해서 저 TV에서 봤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작품 되게 비싸게 팔렸다 그랬어. 누가? 설비 씨 작품. 아, 그래? 어, 진짜 작가로서 굉장히 진짜 비싸요. 그렇게 많이 드디어 해냈구나. 아, 뭐 어쨌든 뭐 얼마? 1,000만 원. 맞아요? 1,000만 원. 맞아요? 야, 그 정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그걸 어쨌든 사가는 분이 있어야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천만 원을 네가 막 강요한 거야? 제가요? 제가 강요한다고 천만 원을 사주면 오빠한테 강요, 오빠한테 매달 오빠 나 사줘. 아니요? 오신님의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봐요. 아, 그래? 네. 좋아. 그러면은 우리 어디다 그려? 오빠랑 언니 캔버스도 제가 준비해놨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야, 오늘 내가 그림 실력을 한번. 자, 우리 여기 앉을까, 그러면? 여기 같이 앉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앉으면 여기를 봐야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앉아야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놓고. 아, 이거 좀 조심해줘. 왜냐면 솔비가 이거 여기서 자는 거거든. 아, 깔고 그래? 자고. 이렇게 그럼. 아, 오빠 말 그만해요. 앉아요, 앉아요. 아, 예. 너무 좋다. 알았어. 야, 앉으셔서. 야, 여기가 저 자동으로 아니, 근데 눈이, 얘 그때 천생 연분 같아. 얘가. 팔레트가 손이니까 아. 다른 색을 쓰고 싶을 때는 손 한번 네. 닦고 저기 수건에다가 손 한번 닦은 다음에 또 다른 색 하시면 돼요. 오빠, 우리가 솔비 씨 작품 하는 걸 같이 옆에서 해보는 거 너무 좋다. 그럼. 아, 제가 영광이죠. 내가 그리면 네가 살 거야? 내가 그리면 네가 살 거야? 내 작품인데. 아, 오빠 한
5천 원 드리면 돼요. 5천 원? 5천 원은 받는 게 어디야? 와, 5천 원? 5천, 오빠 와. 5천 원 주고. 아니, 우리가 좀 아리켜줘. 이 기본 베이스의 그를 네. 어떻게 써야 돼, 색깔을? 첫 번째, 맨 처음에 베이스는 최대한 밝은 톤으로 하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 어두운 톤으로 먼저 가버리면 위에 색을 계속 이제 레이어드 할 때 색이 이제 어두워질 수가 있어서 아. 채도를 최대한 밝은 것부터 위로 올라오는 게 좋아요. 과감하게. 오, 6번 시작하네. 네. 난 시작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거 아, 나 좋은데 이런 거. 나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설빈 씨는 오빠랑 언제부터 알았어요? 저 데뷔했을 때부터. 오, 근데 오빠랑 어떻게 친해졌어요? 오빠가 초반에 좀 저한테 좀 이렇게 꼴떡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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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소문이 사실이구나. 아니, 장난이에요. 언니 장난이에요. 아니, 장난이고. 이렇게 좀 신인 때 많이 가리고 좀 어색하고 이럴 때마다 항상 오빠가 되게 잘 챙겨주셨어요. 오빠가 잘 챙겨주기도 해요? 응, 오빠랑 같이 방송하고 이러면 엄청 의지되고. 오. 네. 두 분 지금 만나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각자만의 연애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연애관이 어땠는지 되게 궁금해요. 이렇게 그냥 사랑하는 거지 뭘 뭐야. 연애관 아, 사랑이 전부예요? 사랑이 전부죠. 그 사랑도 왜 받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 나는 주는 쪽. 나는 주는 쪽이야. 오빠 연애관 맞아요? 그럼 뭐 송대관이겠니? 어? 정원관이겠어? 그러면 송대관이 연애관이지. 응? 아니 근데 왜 그래? 너무 실천을 안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 무슨 실천을 안 해? 실천을 하는 편이에요. 이 연애. 오늘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아, 노력하는 오늘. 네. 나는 주는 쪽이야. 주는 아, 쪽. 어. 나는 별로 사람을 쉽게 잘 못 좋아하는데 나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걸 잘 못하는데 그거 받아주면 그 다음부터 나는 그냥 무조건 오래. 아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래서 나는 문제야. 그래서 나는 문제야. 문제. 나빠도 결정. 언니 연애관이 뭐야? 언니 연애관. 뭐야? 너 문제를 물어본 게 아니고 연애관을 물어본 거야. 언니가 그 문제를 왜 얘기 창피하게 해? 솔비 처음 봤는데 그 문제를 아, 왜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괜찮아요 언니. 그치. 너무 좋은데. 연애관을 물어봤잖아. 이게 나도 연애가 그게 연애관인데 나? 그게 네 문제가 연애관이라고? 그냥 나는 어떤 따뜻한 사람 만나고 싶어. 어려워. 근데 너무 연애관으로 봤을 때 진짜 두 분 되게 좋다. 왜냐면 오빠는 계속 주는 사람이고 언니는 받길 원하는 연애관인 것 같아. 근데 솔비 씨는? 저요? 같이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좋아요. 아, 중요하죠. 뭐? 중요하죠. 취미를 같이 중요하지. 저는 걷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걷거나 같이 걸으면서 대화가 통하거나. 근데 오빠 생각보다 진짜 과감하다. 그러니까 나 놀랬어, 오빠. 괜찮지 않아요? 잘 그리는데? 오! 아유, 잘 그리는데? 기본적인 게 있어. 지금 다 그리셨어요? 다 그렸어. 내 사인만 넣으면 돼.